농장을 하게 된 동기, 이 동기가 어떤지 좀 상세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장을 하게 된 동기는 간단합니다. 저기 퇴직이 없는 거고요. 퇴직이 없고 그 다음에 퇴직이 없는데 뭐 시골에 내려와서 부모님과 가족들이 할 수 있는 품목을 찾다가 보니까 연중할 수 있는 농산물을 찾다가 보니까 농산물이 연중을 할 수 있는 농산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고는 연중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판로가 나름 그래도 제일 안정적입니다. 공판장도 24시간 1년 내내 열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하게 된 거죠. 아, 예. 그럼 또 이 저 농장, 이 농장 이름이 아까 전에 제가 금송원입니다. 금송원. 네. 이 금송원 농장이 요 이제 비슷한 동정의 타 농장에 비해서 저 보유하고 있는 기술하고 장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하고 장점 뭐 제가 뭐 다른 데하고 차이점 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어느 농가든지 자기 나름 다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건 배지를 좀 잘 만들어서 배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게 1년 농사를 좌우하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만듭니다. 얘가 pH 농도가 어떻게 되고 탄소와 질소 함량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최적의 배지를 만들면 최고의 상품이 나온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표고버섯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의 특징. 네. 표고버섯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 버섯 중에서는 뭐 송이 다음으로 가장 고가의 버섯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영양 성분 또한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아서 항암 효과도 좋다고 언론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워낙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거를 접근을 하십니다. 네. 근데 단점은 시설 작업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턱대고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네. 보통 한 동을 제대로 꾸리면 한 1,500,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다섯 동만 해도 1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지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그 질문 사항에 이제 투자 자본, 초기 투자 자본이 있었는데 방금 대답해 주셨고요. 초기 투자 자금은 요즘은 이거를 배지를 사가지고 와서 이게 뭐 개당 1,000원, 1,200원 또 뭐 800원, 900원 사이즈에 따라서 틀립니다. 큰 것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고요. 근데 이걸 사가지고 와서 재배를 하면 1년에 사가지고 올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가지고 와서는 요즘은 이제 수익성이 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찍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설을 갖추고 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1200평의 토지 구입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따지면 한 2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한 2억 5천에서 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게 농사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영농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금 조달이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금 조달 부분은 일단 자체 자금으로 시작을 하고요. 자체 자금으로 시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융권보다는 일단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거는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그래도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데는 기술센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저리의 자금도 알선을 해주고요. 또 그 사람의 노력도에 따라서는 각종 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진다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센터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잘 하시면 충분히 길은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최근 이제 뭐 기농기촌에 대해서 좀 트렌드가 많이 이제 가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이제 무턱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턱대고도 왔다가 낭패를 보기 쉬운 게 또 기농사업인데 그러면 이 경험이 없는 도시민들이 기농기촌에
이제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우리 보통 보면 해외 나이가 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해외 이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그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뭐 해외로 나가서 이주를 할 때도 사전 답사를 하고 정착지를 찾고 하듯이 사전에 많은 그러니까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내 정착지를 찾고 그 찾은 정착지에서도 이 표고버섯을 하겠다라면은 표고버섯에 대한 기초 공부가 최소한 2년 정도는 있고 거기에 대응 상응한 자금 구조도 자금도 마련을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 거지 귀농이 돌아가시는 분들 다시 귀 뭐 원래 있던 농촌을 떠나는 분들이 귀향을 했다가 많습니다 그 포지션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일하다가 힘들면 난 촌에 가서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지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휴일도 없고 주말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 농사입니다 그리고 작물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안 닿으면 안 닿는 만큼 품질로서 대응을 해줍니다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의 모든 그러니까 귀농하기 전에 투자했던 자기의 열정을 두 배, 세 배는 더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만 촌에서도 시골에서도 귀농을 해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귀농 기초님들에 대해서 아주 기감이 되는 말씀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농업기술센터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이런 도움이 있어서 일이 좀 그래도 남들 수월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더욱 바란 점 또는 정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바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정부 정책까지는 논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보가 덜 돼서 구전을 통해서 기술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전에 언제든지 기술센터에 가서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에 따라서 거기에 흡수만 되면 많은 교육과 어떤 지원 체계라든지 절차, 행정 절차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공보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성향에 맞는 품종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덧붙이는 말씀이 한번 해야 될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제 힘들지만은 그래도 어떤 보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질적인 연수입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이 영농사업을 하면서 진짜 뭐 보람이 있었던 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고 정신이 일단은 맑아집니다. 왜냐하면 뭐 서울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많이 이게 피폐해지는데 그런 거가 많이 힐링 개념으로 생각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매출 같은 경우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거 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뭐 한 동당 한 달에 평균 300에서 400만 원 정도 한 동당 한 달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순매출이 말인가요? 뭐 이거는 순수익 한 7번을 뽑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 번만 이 배지 투자 비용과 인건비로 빼놓고 나면 뭐 다 순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을 하면 대부분은 공판장으로 나갑니다. 농협 공판장, 네? 경매장? 예. 아니요, 저기 그 농협 공판장, 경매장, 공판장도 있고요. 예. 일반 개인 그 공판장도 있고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서울을 예를 들면 가락동 시장으로 농수산물 시장으로 나가고 대구에 이제 그 농협 공판장으로도 나가고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팔 처음에 하실 때는 그 팔로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팔로가 공판장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이제 대형 직거래 방식으로 직거래,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화된 마트나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더 고가로 안정적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이렉트로 그 홈페이지 같은 거 운영하면서 쇼핑몰을 운영한 거 혹시 안 하시는가요? 쇼핑몰을 운영할 정도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네. 쇼핑몰도 하면 좋은데 네. 많은 분들이 쇼핑몰을 하시는데 저는 쇼핑몰을 하면 사실은 뭐 4km, 5km 막 이렇게 뭐 1km, 2km 보내달라고 대응을 하는 게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100km, 200km, 400km, 500km를 한 방에 막 계속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손이 더 필요하겠고 더 일거리 많아지겠네요. 예,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막 계속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동수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되고 그 대형화된 속에서 초기 자금이 그러니까 이제 그 기초 초기 원가를 얼마만큼 줄이느냐의 경쟁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일단 대형화를 해야 되고 대형화 속에서 인력은 써야 되는데 사실 인력이 많은 부담으로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계속 외국인들을 투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 고용센터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런데 노동력이 확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는 노동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저 보니까 이 표고버섯을 개량해서 이제 뭐 이제 송이버섯 그 형태를 띈 그런 예, 걸 많이 개량하던데 송이고 예. 뭐 많습니다. 송화 뭐 많습니다. 그것들과 이제 경쟁해서 좀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그런 버섯들도 나름 특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항상 거기 옆에 주기로 달리는 게 표고버섯이라는 주기가 달립니다. 그러니까 표고버섯의 기형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잡은 것들이기 때문에 맛이나 영양성분이나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똑같은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는 걸 이름만 다르고 비싸게 판다고 해서 현혹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버섯에 비해서 가격 면에서 더 경쟁이고 보통 키로당 얼마씩 하죠? 저희는 공판장에서 나 이제 일반 판매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키로당 공판장 가면 15,000원 정도. 그리고 일반 판매를 하면 네. 지금 대량으로 연간 계약으로 나가는 게 16,000원씩 이렇게 17,000원씩 이렇게 나가. 키로당. 예, 키로당. 예, 그리고 아까 뭐 자꾸 얘기 나누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뭐 보통 그 농부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아까 서울에서 내려오셨다 하셨는데 네. 서울에서 어떤 일을 전직으로 하셨습니까요? 아 비밀인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뭐, 슬아의 자녀분은 아저씨는 아들 둘이 있고요. 아 예. 상대 또 젊어 보이시거든요. 혹시 뭐 나이 공개되시는가요? 아 나이는 그냥 67년생입니다. 아 예. 그 일하신 만큼 이렇게 젊어지신다는 말이 맞네요. 예, 하여튼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더욱더 본사하기를 견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